저희 게임의 제목은 카드캡터 랄프라는 게임입니다. 나가기. 이거 블로그이냐? 새 게임? 바로 가보죠. 타이틀은 되게 인상적이네요. 제작자분이 공언한 플레이타임은 1시간이라 그랬고 엔딩은 3개이래요. 그의 초월적인 강렬함은 2층으로 납득시키기에 충분했고 악의 정점에 군림하여 세상을 공포로 물들였다. 이에 맞서기에 정의를 대변하는 여러 용사에 나섰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신이 전력으로 저항하자 용사들은 물러서게 되었고 종전을 위한 확실한 묘수를 찾아야 힘을 알게 되었다. 이때 스스로를 카드캡터로 칭하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마신을 제압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신뢰하지 않았자 그는 홀로 마신에게 향했다. 그는 신이한 능력으로 마신과 싸웠고 수시간이 넘는 공방전 끝에 기적적으로 마신을 쓰러뜨렸다. 이후 그는 마신의 힘을 빼앗고 이를 6개로 나눠 6명의 수호신을 만들었다. 마신이 부활할 거라 예언했다고? 안녕하세요. 마신이 부활하게 될 때 이와 싸울 운명에 있는 또 다른 카드캡터를 위한 것이라 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전설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려고 한다. 오프닝이군요. 랄프야! 큰일이다. 어서 일어나라. 무슨 일이세요? 아직 새벽인데요. 얘가 카드캡터야? 마신이 부활했다.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지. 아무튼 부활한 건 부활한 게다. 이건 내 예언 능력으로 한 거란다. 나의 예언은 들린 적이 없지. 아마 내일 아침쯤에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날 부야 기억하고 있냐? 선조 카드캡터가 한 예언을. 물론이죠. 인트로에 나왔잖아요. 똘똘한 녀석이구나. 인트로에 나왔다. 메타 발언 아니야 이거? 마신이 부활할 것이고 이를 위해 여섯 수호신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지. 훗날 마왕과 싸울 카드캡터를 말이야. 우리 카드캡터 문파는 이 예언에 대비하여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명목을 잇고 있지.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자리이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카드캡터의 숙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근데 저랑 사부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는 스킬도 4개밖에 없는데 왜 그러죠? 얼마 전까지 마신이 부활한다는 게 못 믿었다면서 수행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기 상황이 아니면 수련을 하지 않는다고? 카드캡터는 선조의 명에 따라? 그 선조는 뭐하는 선조야? 유비무한 몰라? 아, 이유를 알려주네요? 싸워서 이긴 적에 힘을 뺏는 거라고? 카드캡터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 카드캡터가 지닌 양면성 때문이지. 이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다뤘다가 위험에 빠지고 만단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더 강한 적을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힘을 쫓을수록 죽음의 위험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정신적 수양만 하고 초대 카드캡터가 유사시를 대비해 수호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힘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너의 성숙함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단다.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했거든. 안녕하세요. 아무튼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을 설명해 주도록 하지. 수호신들은 마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 했지. 따라서 네가 그들을 모두 이겨서 마신과 동등한 힘을 갖추어야 한단다. 초대 카드캡터가 수호신을 만든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신이 부활했을 때 카드캡터의 능력으로 수호신들의 힘을 얻어서 마신과 싸울 만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기운 빠지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이라고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든 마신은 마신의 힘으로 잡아야 한단다. 그럼 몸 풀고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해라. 네, 오프닝 일단 흥미롭네요. 일단 흥미로워요.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자. 메뉴는 X키를 열 수 있다. 오케이. 이거요? 카드. 전방 찌르기? 방어. 일보. 어 뭐야 이거? 기술... 인가? 문양은 6개인가봐요? 장비.
웬 포켓몬이야. 전방에 공격을 가한다. 대화선 방향으로 공격을 가한다. 전방을 공격하는데 뒤로 빠진다. 이게 낫지 않을까? 사선보단 아무래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 난 이게 나아. 전투 시작 현상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해볼까요?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난이도에 따라 원하는 카드의 확률이 증가한다고? 어, 이지 노멀 하드를 고를 수가 있네요? 정말 이 난이도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노멀, 하드. 돌이킬 수 없다는 거는 여기서 이지 고르면 계속 그 다음부터 쭉 이지예요? 뭐지 이게? 저장은 난 노멀 골랐어요. 이지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준비는 됐겠지? 무시한다 해볼까? 어차피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상대잖아. 참고로 매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최대 스태미나의 10% 현재 스태미나의 20%가 회복된단다. 알아두렴. 왜 두 번 말해요? 중요한 내... 아, 나 버그인 줄 알았어. 중요한 내용이라 세 번 말했다. 그렇군요. 버그인 줄 알았어. 연출 봐라. 이게 전투 시작 시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스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뭐야, 뭐야. 아. 일보 전진한 다음에. 일보 전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일부 올 테니까. 뭐 이런 식인가? 결정. 진행한다. 이동할 방향을 정해주십시오. 이쪽이죠? 바라볼 방향? 바라볼 방향도 오른쪽이죠? 앞으로 한 칸 전진한다. 이 카드를 뽑았어요? 어,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헐! 헐! 이렇게 된다고? 봐라. 오, 개 센데? 방어? 방어하면은 디펜스가 올라가네요. 방어 한번 해보자. 나도 방어 카드를 들고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전방 찌르기. 이상한 데 찌르고 있죠? 바보죠, 저거? 연습이라 봐주는 건가? 지금 연습이라 봐준 것 같은데? 원래 저러면 안 되거든요? 나도 이런 다음에 이렇게 찌르면 끝 아니야? 그렇지. 안녕하세요. 약간 전략적으로 싸우는 쭈꾸루 게임이네. 주머니를 뒤진다. 레벨이 15 올랐고 돈을 $320 주었다. $320? 겁나 돈 많네.
아, 또야? 모든 방향으로 공격을 가한다. 회전류, 매서운 돌진, 공격을 가하면서 두 칸 전진한다고? 이거는 아예 관통으로 뒤로 뚫어버리는 건데.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좋은 스킬도 못 얻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몬스터볼인가? 난 랄프야! 사부님, 아니 난 네 명은 내게도 잘한 것 같다. 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남은 수호신들에게서 마신가 견줄만한 힘으로도 마신을 무찌르는 것이다. 물론 이제 저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져가거라. 오미자 한 개와 천연어부 한 개를 얻었다. 아, 내가 아까 아이템 쓰려다가 아이템 개수가 없어가지고 못 써봤거든요. 야, 너 세이브냐 혹시? 서기, 서기인 거 보니까 세이브인 거 같다. 그렇지, 역시 이래야지. 대신 비용은 맞습니다. 세이브, 아주 쓰레기 같은 분이시군요. 세이브하는데 돈을 받다니 이게 사람이야? 아, 처음은 무료야? 처음은 무료야? 그건 좋아. 네, 잘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당분간 안심이겠군요. 자본주의는 정말 대단하군요. 물론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보죠. 그때는 유료입니다. 네, 세이브 얼마야? 나중에 보자. 자판기가 있다. 독극물 먹으면 죽는다. 이딴 걸 왜 팔아? 진짜였어? 왜 놓은 거야? 뭐야 이거? 공격이 최고의 방어지. 단공, 나이프, 정의봉, 쇠망치, 총도 완드. 정의봉 있네. 넌 강해졌다 돌격해라. 남학신, 중절모, 일상보. 아니야, 하드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적응했는데 하드도 괜찮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녹말로 한 거거든요. 하드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녀석이 애덤스러군. 똑같습니까? 이거 꼬야 되나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연출은 똑같은 것 같아서. 아, 정만 다르죠?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치고 빠지기? 아, 망했다. 망했습니다. 이제 이번 생 망했습니다. 아, 진짜 개어려워. 개어려워. 아, 이거 하드는 안 되겠다. 하드는 안 되겠다. 녹말해야겠다, 이거. 내가 처음에 무조건 선턴이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밑으로 들어가서 찌르기? 솔직히 두 방은 버티겠지? 두 방은 버티겠지, 인간적으로? 해볼까? 아니, 두 방은 버티겠지? 여기서 선턴 잡아서 한 대 때립니다. 그렇죠? 뭐하는데? 관통? 여기서? 뭐하는거죠?
허공낙무 흠이 실패단데 저거? 뭐야 뭐하는 거야? 허공낙무 흠이 실패다 아니야? 뭐하는 겁니까? 매서운 돌진 공격을 가하면 두 칸 전진한다. 이거 어 뭐야 관통 아니네? 나 저거 관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를 뚫지 않으면은 그냥 관통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네요. 끝났다. 뭐야 이거? 뭐야? 줄기를 뒤진다. 뭔가 나오냐? 어허. 근데 이 기술도 괜찮았거든요. 대각선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해. 이거 맞추기 좀 힘들어요. 못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늘에 빈 거예요. 못 얻을 수 있으니까 빈 거야. 오른쪽으로 가자. 아, 또야? 사막에 또 다른 소신이 있다 들었지? 앞으로 가도록 하자. 영상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표시 안 할게요. 세이브 돈 받냐, 이거? 이번엔 유료인가요? 물론입니다. 하하, 이런 젠장. 192달러?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제퍼슨에 대한 정보 있습니까? 그 제퍼슨은 가장 야비한 수호신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공격으로 거리를 벌리고 혼자 공격한다고? 쓰레기네. 아이템 쓸 턴이요? 벌 순 있죠. 독극물 써지지 않던가요? 독극물이요? 아까 그 전투할 때는 안 써지던데? 제퍼슨 아 보스 아이템 쓴다고요? 진짜? 보스가 아이템을 써? 진짜 치졸하네. 정정당당하게 써야지 아이템 쓰지 말고. 아이템은 주인공의 특권인데 어딜 몬스터가 아이템을 써. 요거는 방어로 일단 간을 좀 보고요. 첫 턴이니까. 여기서 충격파로 치고 나가면은 내가 스태미나 딸린 상태란 말이야? 결정. 난 그래도 이거로 결정. 처음에 랜덤이에요. 바위를 뚫고 때리나 혹시? 설마! 이거 돼? 아따 겁나 세네 이거. 아 이거 겁나 세네. 위로 피할걸. 아 세상에. 그래도 내가 무조건 선턴이거든요? 야, 정면질 간다. 정면질 간다. 이거 충격파. 설마 또 오겠어? 사선배기! 흠이 실패다! 뭐하는 거야? 흠이 실패다! 와, 이거 내가 선턴이고요. 위로 빠지고?
내가 우위야. 그렇지.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나 따라올까? 어허! 어허어허! 안 맞았죠? 야, 안 맞았죠, 이거? 어, 뭐야, 맞았어? 한 칸, 두 칸이구나. 아, 맞았다. 맞았다. 그렇지, 맞았어. 범위를 생각을 못했어. 야, 이거 다? 아, 이게 다? 아, 이거 말도 안, 이거 개사의 기술이야. 아, 진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다? 얘 죽이면 무조건 저거 골라야겠다. 아니, 개사의 기술이야.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이지로 하면 또 획득률 또 겁나 낮단 말이야. 이거 획득률 40% 되는 거 아니야? 공도 낮아지긴 했어요. 방어력은 모르겠는데. 공격력은 낮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관통. 아, 관통이 있긴 있네. 어이구. 소공에다가 삽질하는 거 봐라. 관통이 있긴 있었네요. 이어서. 끝내자. 내가 스태미나도 우위고 무조건 내가 선턴이니까 여기서 내가 한 대 때리면 끝날걸? 야, 근데 AI 하향이 반영된다고?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니까 AI 하향이 반영이 된다고? 확실히 얘가 움직이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거든요? 중간일 때는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데? 아, 40%야! 롱소드! 롱소드! 40%! 역전 찬스? 기타는 뭐야? 왜 내가 성공이야 이거? 최후의 바라. 공격에 당했다면 마이너스 175%인데 내가 안 때렸어요. 저거 때렸으면 난 죽었네. 이게 카운터 어택 뭐 그런 건가 봐요. 카운터 어택이라 가지고 무슨 우선도가 빠지는 그런 게 있나 봐. 인간적으로 얘 앞으로 와서 때리겠지? 오, 야! 비슷한 거 보니까 얘 또 그거 썼구나. 카운터 기술. 야! 씨! 얘 비슷한 거 보니까 저거 또 썼구나. 야. 맞아용 왜 안 쓸까? 이것 때문이야? 와. 와,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이거 역전각 잡을 수 있어. 솔직히 이 스킬이 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쓸만한 것 같아서. 야, 근데 왜 이거 얻는 거 나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없다?
일단 득템했어요. 얻는 거 실패한 적은 없다. 신기한 게. 오른쪽으로 가자. 더 없냐? 더 없어? 둘 남은 건가? 셋인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뿐이다. 문양을 확인해 보시죠. 문양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아 이거 장착하는 거였어요? 나 그냥 콜렉션인 줄 알았어요. 아 나 이거 콜렉션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 장착이었다고? 공격 성공 시 소모 스태미너에 시... 오메 세상에. 아이씨 이거를 안 쓰고 있었네 지금까지. 그럼 아 나 이거 콜렉션인 줄 알고 일부러 안 들어왔거든요. 자체적인 난이도. 아 그러게요. 어 얘 뭐지? 정말 수상하게 생긴 친구군. 저는 카드 콜렉터라고 합니다. 설명을 듣는다. 이름 다 나오는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당신에게서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 설마 당신의 카드의 기운은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고 흥미로운 카드가 두 개 보이는데 제가 모은 카드 중 그에 해당하는 카드를 드리죠. 매우 희귀한 블랙카드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암흑의 기술. 거래 이후에는 저장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환한 카드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바라. 야 이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내 메인 기술인데 제일 센 거 두 개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게 똥이잖아요? 난 게임 조져요. 난 게임 조져. 하지만 나는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뭔 카드가 나오는지는 봐야겠어요. 봐야겠어요. 세이브 빼고 안 되고요. 그럼 뭐라고 쓴 거야? 번역 좀 해라. 자, 번역 좀 해라. 고대 언어라고 하던데 어디 봅시다. 뭔가 흡수한다? 아니 지가 모르면 어떡해. 지가 모르면 어떡하냐고. 지가 모르면 어떡해. 아니 야 설마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266 까졌다. 야, 되게 힘들다. 아니, 스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스킬이 없어서 그래요. 적과 마주보고 있다면 적의 카드 효과를 봉쇄한다. 이거 무조건 뒤로 가가지고 좀 얍삽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이? 이걸로 간다. 솔직히 그 멀리서 하는 그 스킬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은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도양단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스태미나 마이너스 70이네. 엄마 세상에. 이건 무조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적과 3칸 이상 떨어져 있다면 명중률이 30% 증가한다. 와우 참 좋은 스킬이야. 너무 좋아서 나는 쓰고 싶지가 않아. 늦기 전에 서둘러야겠어. 앞으로 가자. 어 막혀있는데? 아 아니구나.
얼마죠? 775. 오, 이거 상승률이 그렇게 별로 낮진 않, 상승률이 좀 낮네요, 내 예상보다. 어,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렇지.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매번 전마만 운 좋으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2타? 아, 이거 카운터다. 처음으로 맞았다, 이거. 처음으로 맞아보네요, 이거. 받은 피해 175%. 어? 뭐야? 아니, 175%라며요. 175%라며요. 이게 175%야? 뭐지? 아니, 아니, 그 받은 피해에 175%라며요. 그럼 내가 종전에 100얼마를 때렸는데, 100얼마를 때렸는데 그러면은 200얼마가 들어가야 정상 아니야? 아니, 방어를 해도 50은 말이 안 돼요. 설, 아니 그러니까 방어 개수 해도, 어? 받은 피해 175%가 또 방어 적용이라고요? 네? 난 모르겠는데? 그럼 저 스킬을 왜 쓰지? 나 아까도 저 스킬 골라가지고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럼 저걸 왜 쓰죠? 그건 그럼 저건 그럼 스태미나는 검, 저거 스태미나 겁나 빠지거든요? 스태미나 겁나 빠지는데 데미지가 그거밖에 안 되면은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는 쓰레기 아니야? 그 마자용의 카운터나 미러포트 같은 경우는 내 능력치에 상관없이 데미지 그대로 돌려주니까 엄청 좋은 건데. 뭐야? 기띠 뭐야 이거? 기띠 뭐야 이거? 그래도 끝이잖아. 어, 끝났다. 이거 원래 있는 능력이었어요? 뭐지? 뭐지? 추하다. 뒤진다. 2786달러. 존의 문양을 얻었다. 아니, 나 아까 봤었는데, 설명? 스킬을 보자. 처형. 이거는, 솔직히, 공격력은 세거든요?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레인지가 겁나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노리고 때리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애매한데? 아, 이 가. 이번 가. 이번 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네? 왜지? 나 심지어 아까 40%일 때도 실패 안 했는데? 왜지? 더 안 주냐? 잠깐만. 남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야지. 아, 심지어 40%도 실패 안 했거든요? 네, 문양 확인할 거예요. 부활한 마신이 기다리고 있겠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군. 골든벨. 아, 알겠어요. 잠수부 메버링님이 지금 골든벨 올려가지고 저거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면 체력 1로 1에 부활한다. 아, 아까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솔직히 스태미너가 더 땡기긴 하거든요. 이거냐 이거냐. 1에 부활한다고 과연 내가 역전각을 잡을 수 있을까? 마신이랑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야?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잭슨, 이지 노말, 히든 엔딩, 해피 엔딩, 노말 엔딩. 여기서 나오네. 이지부터 해볼까?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 장비 맞출 때, 정비할 때 겁나 좀 귀찮게 했었는데? 카드 캐터는 상대의 힘을 100% 흡수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수호신의 카드들 중 하나만을 흡수해왔을 것이다. 과연 그 통제하기도 힘든 불완전한 힘으로 온전한 힘에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상태로는 나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아, 뭐지? 뭐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몰라요? 저 어디 갔어? 이런 거 되는 거야? 아, 순서로 잘못됐다. 순서로 잘못됐다. 이거. 아, 근데 갑옷의 위치를 안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예요. 어, 뭐야. 아니네? 아, 뭐야. 이렇게 오네? 결과적으로는 맞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미안해. 어, 뭐야. 아, 위에 얘도 때리는 거야? 아, 위에 쟤도 때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갑옷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보스만 때리는 거야? 갑옷을 먼저 처리하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 이거. 깨졌다. 어, 그러네? 이거 만약에 얘네들이 다 해방되면 이제 마왕이 진짜 해방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1도 양단으로 계속 갈구면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됐다, 깨졌다. 잭슨아, 네가 움직이냐 이제? 여기서 얘는 또 갑자기 스태미나를 가득 만땅으로 채운다?
는 아니군요. 자, 그거였으면 말이 안 되는데. 어? 야, 그거 좋아 보인다. 헐! 헐! 저런 게 있었다고? 아!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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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어허. 여기. 이거. 이거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되냐? 진행시켜. 이거 이진데 근데 중요한 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이진데 이거? 이지가 이렇게 힘들면 노말은 어떻게 깨지? 229. 처음에 이지 골랐어요. 쟨 또 왜 제자리에서 쓰고 있냐 저거? 저걸 왜 제자리에서 쓰죠? 바본가? 멍청한 녀석. 난 여기로 간다. 멍청한 녀석. 때려보시지. 왜 때려보시지? 못 때리겠지. 너 뭐 쓰냐? 붕괴. 어, 너도 쓰냐? 이러면 내가 여기 뒤로 가서 블랙카드야? 근데 이제 이 블랙카드 종류 이거밖에 없나요? 롱롱소드 뭐하는거죠? 허공나무. 허공나무 개망했구요. 오졌구요. 저거 헛방이고 완벽하게 예측할 순 없죠. 알파고라서 완벽하게 예측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긴 알파고가 다 예측하면 그거 사기지. 얘가 나를 한 대 맞출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지. 알파고도 한 번은 졌습니다. 아 그렇지, 한 번 저기 지긴 했죠. 그렇긴 하죠. 죽어라. 죽어라. 끝났나? 끝난 것 같은데? 야, 또 미스 뜨는 주작질만 안 당하면 이긴 것 같은데 이거? 해치웠나? 해치웠나? 진짜 해치웠다. 해치웠다 이 말이야. 이건 노말 엔딩이에요. 이건 노말 엔딩이야. 노말 엔딩. 뭐야, 뒤져서 뭐 나와? 죽음을 극복하고 잠복기를 거치는 부활한다. 이게 뭐죠?
마지막으로 네 이름을 묻고 싶다. 이름이 뭐지? 너의 승리다. 다음 난이도요? 다음 난이도는 근데 저장한 거 부활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저게 쓸모가 있어요? 조지의 예언대로 다시금 마신이 부활하여 세상은 마신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 노말엔딩, 운명적인 예언. 역시. 이게 노말엔딩이에요? 노말이에요? 배드가 아니라? 뭐야 이거? 나비 뭐예요? 무슨 의미죠? 아무런 이펙트 없는데? 석주명이야? 적절한 장비가 주어집니다. 아, 치트 이벤트예요 이거? 아, 개발자 루트야? 개발자 루트야 이거? 아, 개발자 루트예요 이거? 크립토나이트. 아, 못 깰까봐. 아, 못 깰까봐요. 비켜라. 하드 가자? 노말도 봐야 되는데, 근데. 아, 하드에 모든 엔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 그럼 소모품 챙기고 올 걸. 소모품 챙기고 올 걸, 그러면. 진짜 끝장 내야 돼. 이번에 안 내면 끝장이야. 이번에 끝장 못 내면 내가 끝장나. 제자리에서 죽을까 이거? 이겼다. 아, 진엔딩인가? 나의 승리다. 마지막으로 네 이름을 묻고 싶다. 이름이 무엇이지? 내 이름은 랄프, 카드캡터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신이라고 불릴 것. 시다. 역시 정신수행을 모두 마치지 않았나 보군. 그깟 성숙한 따위는 필요 없다. 난 힘의 정점에 서 있으니까. 오히려 이 힘을 억지로 누려는 것이 더 어리석은 짓이지. 너 역시 나를 뛰어넘지 못했군. 뭐? 넌 나에게 패배했다. 아니, 힘에 오히려 있을지언정 나와 같은 길을 가려 하는구나. 눈치채지 못했나? 너와 나 사이에는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들어올 때 풍기던 기운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그래, 나 역시 카드캡터였다. 나 역시 나의 스승에게 들었지. 카드캡터가 지닌 힘의 양면성을 말이야. 강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 힘을 통제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지. 나 또한 너와 같이 내 힘을 즐겨 스스로를 마신이라고 칭하고 세상을 가지려 하였다. 하지만 내 스승이 발목을 잡았지. 전설 속의 카드캡터가 너의 스승이라는 것인가? 그래, 그를 계산해로 놓은 것이 페인이었지. 카드캡터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카드캡터뿐이고 지금 나보다 강한 자에게 패하고 나니 지금까지 생각이 헛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너의 행보가 과거의 나를 보는 것만 같아 지금으로서 우습게만 보이는 것. 아니, 나는 달라. 이 세상에 카드캡터는 이제 남아있지 않아. 죽어라. 후슉후슉 당했다. 하지만 느껴진다. 수호신은 아직 하나 남아있어. 아니, 수호신은 모두 죽였어. 뭐야, 진짜 엔딩 이거야?
이름 마신으로 바뀌었네? 랄프야! 살아계셨군요. 왜 거기에 앉아있던 것이냐. 저 그게 당신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자가 편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서. 내 잘못이다. 시간이 흘렀다고 방심한 내 탓이다. 선조의 명에 따라 정숙한 정신을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로 카드큐트의 능력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을. 시간이 너무 흘렀기에 나 역시 의심을 부었단다. 마신이 정말로 부활하는 것이 맞는가? 선조의 예언이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은 쌓이고 쌓여 행동에 변화를 낳았고 수양을 멈추게 되어 너의 정신적 성숙을 지연시켜버렸구나. 랄프야, 기억하고 있느냐? 여섯 수호신들의 전설, 아니 역사를 말이다. 마신이 부활한 것이고 이를 위해 여섯 수호신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지. 훗날 마왕과 싸울 카드 캡처를 위해서 말이야. 여섯 수호신들의 이름은 각각 애덤스, 제퍼슨, 메디슨, 멀로, 존. 수호신? 그림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첫 번째 수호신 조지. 나는 첫 번째 수호신으로 창조되어 후대 카드캐터들의 수양을 도우라는 사명을 받았지. 나는 나의 명을 받들어 지난 수천 년간 후대의 카드캐터의 수양을 도왔다. 수호신들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마신의 부활에 대비해서 후대 카드캐터에게 도움이 될 힘을 남겨놓기에 창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초대 카드캐터의 사냥 또한 담겨있다. 초대 카드캐터의 제자는 힘의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잃고 마신이 되었지. 자신의 손으로 제자를 죽인 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적 수양을 가장 먼저 하라는 명을 내렸지. 그가 이러한 생각을 수호신에 담아냈기에 수호신들은 후대 카드캐터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다. 네가 상대했던 수호신들은 매우 공격적이었을 것 같구나. 아마 추측하건대 말이야. 수십 명의 카드캐터들을 가르쳤지만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마신의 부활을 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나의 잘못이다. 내가 방심한 탓이야.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련. 아 뭐야 이거. 여기서 엔딩 갈린다는 말은 없었지 않아요? 안 되네요. 네, 답정내였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겠다. 나를 용서해 나오. 중요한 것은 카드의 수가 아니란다. 내 전력을 다해주마. 어, 뭐야? 저장 없이 이거 싸우라고요? 개반데? 아 근데 이 애니메이션 내가 분명히 껐거든요? 애니메이션 껐는데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보니까 내 부활 카드는 어 뭐야 조지 스탯 왜 저래. 조지가 조졌다. 조지가 조졌다. 지금 왜 저래. 조지가 조졌다. 너 그 스탯으로 오는 게 어딨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할아버지 은퇴하셔야겠구만. 기타? 왜 기타야? 전략적 대기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 어? 뭐야? 블록이야? 이거 기모으는 중이야? 껍질몬인가 이거? 뭐지?
그대로 졌는데요? 어? 우리도 방어만 해요. 막 물량 얌얌하고. 그러게요? 때리지 말까요? 파워파자 우리도. 파워파자 이거. 어차피 지는 전투면은 좀 빨리 좀 죽여라. 어 죽었다. 어 부활? 아 부활 맞아. 나 문양 부활 있었잖아. 문양 부활 있었잖아. 아 진짜 저거 있었지. 진짜 바퀴벌레 마냥 버텨볼까? 바퀴벌레 마냥 버틸까 이거? 아 이게 재미가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어 죽었다. 좋다. 아마 저거 죽어도 부활했을걸요? 미안하다. 다른 도리가 없었단다. 부활. 죽음을 극복하고 잠복기를 거친 후 부활한다. 이 카드가 지금 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아주마 랄프.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한 건가? 마신이 쓰러진 뒤 심상찮은 기운을 감지한 각국의 정보원들이 마신군을 향했고 한 카드캐터가 부활한 마신을 무찌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는 마신의 힘을 빼앗고 이를 6개로 나눠 6명의 수호신을 만들었고 그가 떠나기 전 훗날 마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자신이 수호신을 만든 이유는 마신이 부활하게 될 때 이와 싸울 운명이나 또 다른 카드캐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이제 이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역사는 반복된다. 히든엔딩 전설과 역사. 아마 저게 해피엔딩이면은 랄프가 흑화하고 끝나는 엔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히든엔딩인가봐. 역사는 돌고 돈다. 히든엔딩에 해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쵸. 그렇게 됐구나. 무한 루프 엔딩 이 되었다고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